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과 함께하는 식물생활입니다. 우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식물과 함께하는 저의 생활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다육이들 중에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들 5개를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준비물로는 깔망, 이름표, 그리고 화분이 필요하고요. 굵은 마사하고 다육이 흙, 그리고 위에 화장토로 올려줄 다육이 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손이 좀 느린 편이라서 지금부터는 영상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준비한 깔망을 깔아주세요. 화분 5개 모두 깔아줄게요. 그리고 배수충을 위한 굵은 마사토를 넉넉하게 깔아줍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흙을 먼저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 주문한 다육이 흙이 보기에 상토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사토를 더 섞어주긴 했는데 겨울 앞두고 겨울 나기가 조금 걱정이 돼요. 심어주고 나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진을 심어주려고 해요. 심어줄 다육이의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흙도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물의 앞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화분이 특별히 앞이 없는 화분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주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토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도 다른 다육이 화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다육이들을 심었을 때 제 눈에는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또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요. 토분이 다른 화분에 비해서는 물마름이 훨씬 빠릅니다. 토분에 키운 후로는 다육이를 제가 멀리 떠나보내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저처럼 다육이들에게 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은 꼭 토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웃님 채널에서 제가 숨쉬는 화분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에 화분을 넣으니까 정말 탄산수 부은 것처럼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더라고요. 보는 내내 너무 신기했고 화분이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에는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례차례 화분에 계속 흙을 채워줄게요. 분갈이 후에는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 후에 물을 주어야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을 때에는 분갈이 후에 소량 물을 주어도 별탈 없이 잘 크더라고요. 저는 분갈이 하면서 묻은 흙이나 먼지를 씻어주는 정도로만 살짝 분무를 해주는 편입니다.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 바닥도 몇 번 두드려주고요. 다음은 아메치스도 흙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치스가 묵으면 줄기가 늘어지고 목대가 생기면서 굉장히 멋진 다육입니다. 제가 예쁘게 잘 키워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피치스 앤 크림을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우셨으면 손으로 조금씩 눌러주세요. 이제 분갈이가 어느 정도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위에 화장토를 올려줄 건데요. 그동안은 제가 마사토를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다육이 볼이라는 걸 제가 한번 주문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사용한 다육이 볼의 크기는 소림 마사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크기는 네 종류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일반 마사토보다는 무게는 훨씬 가볍고요. 색이 한 가지는 아니고 연한 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가 다육이볼 설명에 무릎병에 효과가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가 주 원료라고 합니다. 1000도의 고온에서 가공을 해서 내부에 기공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다는 내용을 보고 물을 많이 주는 저한테는 딱인 것 같아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다육이 흙에도 조금 섞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사용 후에 후기를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피치스 앤 크림까지 마지막으로 화장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분갈이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이제 이름표를 꽂아줄게요. 분갈이 날짜도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쁜 새집 주니까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피치스 앤 크림까지 이름표를 꽂아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